자, 사이드 브레이크 조절하는 겁니다. 지금 바퀴를 타간 상태에서 보시면 얘를 돌려요. 돌리면 이쪽에 보시면, 여기 보시면, 자 보세요. 예, 저기 보이나요 지금? 예, 지금 저기 톱니바퀴가 보이죠? 톱니바퀴가, 톱니바퀴를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돌립니다. 오른쪽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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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리면 얘가 꽉 좋아져요. 이제 예, 지금 조금 뻑뻑해졌거든요. FM은 여기서 완전 얘가 꽉 잡혔을 때, 잡힌 상태에서 위쪽으로 한 두 바퀴 정도 돌려서 돌아갈 정도만 하는 게 FM 고정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상태에서 조금 풀어줄 겁니다. 운전석 쪽은 오른쪽에 있습니다. 오른쪽에. 에, 완전히 고정이 됐거든요. 이 상태에서 2칸. 이렇게 유격 조정을 해야지 나중에 전자 브레이크 파킹이 에러가 안 되고 그렇습니다. 지금 조정하는 게 지금 한참 좀 돌렸거든요. 그게 안 된 상태면 지금 제 차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이드 브레이크를 잡으면 체크등이 도우면서 설명서를 뭐 이용하라든지 참고하라고 그런 글들도 계기판에 두고 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한번 괜찮은지 Thank you.